네, 이번 차수에서는 비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한 퇴직급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세법상에서는 현실적인 퇴직하고 비현실적인 퇴직으로 구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 쓰는 현실적 퇴직, 비현실적 퇴직하고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현실적 퇴직하고 비현실적 퇴직인데요. 그러니까 잘 근무하던 김 과장이 어느 날 퇴직하는 거 있죠? 그거를 소위 현실적인 퇴직이라고 합니다. 가 아니고요. 그거는 정말 그냥 퇴직이고요. 퇴직. 세법에서만 있는 용어인 현실적인 퇴직하고 비현실적 퇴직이라는 게 있는데, 이 들으면 들을수록 참 신기한 제도죠. 여기가 이제 현실적 퇴직, 여기가 비현실적 퇴직이죠.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용인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현실적 퇴직이고요. 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근태법에 의해서 중간 정산을 받으시는 거. 제가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중간 정산을 받는 거. 이제 비현실적 퇴직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거죠. 임원이 3년의 본인의 임기를 채운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임원으로 연임되는 케이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주주의 변동 등으로 그냥 계산의 편의상 퇴직금을 지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비현실적인 퇴직이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 얘기하는 현실적 퇴직, 비현실적 퇴직이 아니라 세법에서만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냥 그 기본 머리에 있는 배경 지식을 전혀 백지화시키고 세법 마인드로 다시 한번 리셋을 해서 이 내용을 한번 학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양가로 3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라고 되어 있죠. 손금에 산입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것에 한한다. 그러겠죠? 당연히 현실적인 퇴직을 해야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퇴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해당 사용인 또는 임원에 대한 업무무감 가지급금으로 본다. 난리 났네요. 난리 났죠? 업무무감 가지급금 떴습니다. 비현실적 퇴직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거죠. 비현실적 퇴직 사유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자, 사이렌 울립니다. 삐뽀, 삐뽀, 삐뽀. 이게 바로 전형적인 가지급금이 잡히는 지름길 되시겠습니다. 가지급금. 웃으면 안 되죠. 울어야죠. 가지급금. 큰일 납니다. 자, 여러분 회사에 가지급금 있습니까? 가지급금 있으면 이게 이제 세무상 페널티가 뭐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죠. 1. 가지급금 인정이자. 2. 또 뭐가 있죠? 세무상 페널티. 가지급금을 가지고 있으면 세무상 페널티.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 있죠. 또 뭐가 있나요? 이건 썩 중요하진 않은데요.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세무상 페널티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가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제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가지급금이 만약에 100이 있으면 당좌대출 이자율인 6.9%를 곱하셔서 6억 9천을 송금불산이 된 제도고요. 지급이자 송금불산이도 참 가슴 아픈 제도인데요. 일반적으로 대여금, 즉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는 재무적으로 썩 안정적이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자산의 대여금도 있고 아마 10중8구 한쪽에 또 차입금도 분명히 그 부채에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차입금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이 차입금은 이자 비용을 내게 되는데 원래 이 이자 비용은 송금 인정이 되어야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대여금 가지고 있는 부분만큼 지급이자 송금불산율을 당하니까 상당히 세무상 좀 불리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된다는 소리는요. 원래 세법에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세법상 채권의 1%까지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그 세법상 모수가 되는 설정 대상 채권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한도가 줄어든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반드시 유념하셔가지고 실무에서 좀 주의깊게 적용을 하셔야겠습니다. 가지급금이 있으면 언제나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7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참고 박스가 있죠. 비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한 퇴직급에 대한 세무 조정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주 코리아는 상무이사 갑씨가 주주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아 연임되었으나 8천만 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비용 처리 큰일 났네요. 이거 어떡하죠? 임원이 또 다른 임원으로 연임이 됐는데요. 이거를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유인 줄 알고 줘버린 거죠.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비용 처리를 한 경우에 관련 세무 조정을 하면 다음과 같다. 차변에 퇴직급여 8천, 대변에 현금 8천을 주고 있습니다. 큰일 났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지금 비현실적 퇴직인데 퇴직금을 준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업회계에서 현금 8천만 원을 이렇게 퍼주셨어요. 8천이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또 퇴직급여인 줄 알고요. 퇴직급여를 8천을 이렇게 내신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법에서는 보시다시피 현금 8천 나가는 걸 부인할 수는 없지만 가지급금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급금. 여기에 대해서 가지급금이 잡히겠죠. 자, 우리 세무조정 또 한번 해볼까요? 세무조정. 현금 8천, 현금 8천은 겹치니까 지우고 너 왜 퇴직급여 잡았니? 우리는 가지급금을 잡을 거다. 즉, 너가 지금 잡은 송금은 인정 안 돼. 송금 불산입에 가지급금 8천만 원의 소득처분은 가지급금이고 이거는 유보로 자산을 증가시켜놔야겠죠. 그래서 유보처분까지 해주십니다. 그 답에 보시면 차이회계처리라고 해서 송금불산입 업무무강 가지급금 8천만원 유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오시면 만일 동그라미 1의 사례에서 회사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 경우 관련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현금 8천이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해서 퇴충을 건드는 경우죠. 제가 보기에 이번 케이스가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퇴직급여를 없애는 게 아니라 퇴충을 없애죠. 퇴충을. 근데요. 퇴충을 없앴든 죄송합니다. 퇴충을 없앴든 퇴직급여를 잡았든 가지급금을 잡아야 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이 송금불산입의 가지급금 8천만 원의 유보는 안 바뀝니다. 대신에 뭐가 바뀌냐면, 너 왜 쓸데없이 퇴충을 죽였어? 이 퇴충 죽인 거 잘못됐으니까 다시 이쪽으로 살려라고 해서 퇴충을 증가시켜야죠. 그러면 부채의 증가니까 마이너스부가 뜨겠네요. 송금산입의 퇴충 8천만 원의 마이너스부로 이중 조정을 해주시는 이런 사유가 됩니다. 이거 이중 조정 사유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77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결상상 회계 처리는 현금 8천에 퇴충 8천, 세무상 회계 처리는 현금 8천에 가지급금 8천. 그래서 세무 조정은 보시는 것처럼 가지급금을 더 잡는 입금, 물론 저는 이제 칠판에는 송금불산이 써 있는데 교재에는 입금산이 써 있죠. 같은 거죠. 어차피 가산조정만 해주면 된다는 뜻이니까. 가산조정으로 입금산입 또는 송금불산입 가지급금 8천에 보시는 것처럼 송금산입 퇴직급여 충당금 8천에 마이너스부를 해주면 이중조정이 완성이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보시는 것처럼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가지급금이 잡히고 세무조정도 복잡해지니까 비현실적 퇴직에서는 절대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해서는 안 되시겠습니다. 77페이지의 양가로 4번을 보시면 현실적인 퇴직과 비현실적인 퇴직의 구분 사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가로 1번,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경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설명드리는 건데요.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아까 설명드렸죠?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취임하는 거죠. 왜 현실에서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취임하면 퇴직금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근무했던 김 부장님이 21년 차에 드디어 김이사로 승진한 겁니다.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 회사는 경산한 거죠. 왜냐하면 이건 상당히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세법에서는 뜻밖의 이렇게 이사로 승진한 사람한테 퇴직금을 주는 거죠. 안녕 하고 퇴직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걸 소위 이제 그 지위의 변경이라고 하죠. 지위가 변경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용인 우리 소위 고용관계라고 하죠. 고용관계. 고용관계라고 하고 임원은 소위 위임관계라고 하거든요. 위임관계. 뭔 소리인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장까지는 한마디로 월급쟁이. 아, 물론 뭐 이사나 상무도 월급쟁이죠. 그렇긴 한데 이 사용인, 부장까지는 사용인의 고용관계인데 이게 이사도로 승진하면 위임관계로 바뀐다는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회사의 주인은 누구죠? 사장님인가요? 많은 분들이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고 하면 사장님이라고 얘기하시던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소유와 경영이 좀 일치되어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이건 오류 현상이고 아시겠지만 원래 회사의 주인은 사장님이 아니라 주주입니다. 주주. 그러니까 주주들이 돈은 있는데 시간은 없고 그리고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경영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투자하고 싶은 회사에다가 돈을 갖다 주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주주로부터 위임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경영진이 의사결정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금도 나누고 이제 자원을 배분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소위 우리가 주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았다고 해서 위임관계라고 부르니까 사용인하고 임원은 전혀 서로 고용관계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임원으로 바뀌어버리면 고용관계의 변화에 의해서 퇴직금을 줘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이 규정의 취지겠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동그라미 2번,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 변경, 합병, 분할 또는 사업 양도에 의해서 퇴직하는 때. 동그라미 3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8조 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다만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했고요. 4번에 보시면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을 보고요. 자, 동그라미 5번입니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유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데, 이 규정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규정인데요. 예전에는 임원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사유를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임원에 대해서도 사용이 나고 큰 차이 없게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이 되고 있죠. 자, 동그라미 가를 보시면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라는 경우고, 이 경우에는 중간정산일 이후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라고 되어 있고요. 나에 보시면 임원, 임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질병 또는 질병으로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보면 사용인들은 적어도 질병으로 6개월 이상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임원의 중간정산은 이게 3개월이라는 점만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다해 보시면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가 또 자리 잡고 있지요. 자, 78페이지 넘어가시면 동그라미 6번에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 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 회사가 직접 법인 차량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막 버스로 뭐 직원들 막 출퇴근 시켜주고 그랬는데, 이게 뭐 굳이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하냐, 회사를 좀 슬림화 하자고 해서 그 법인 직영 차량으로 있던 그 기사들을 다 이렇게 지입 차량으로, 한마디로 외부로 밖으로 돌려서 마치 개인 사업자 하듯이 외부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이제 지입 차량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것도 법인 직영 차량으로 있던 운전기사들이 10년이나 20년 근무하고 퇴직하시는 셈입니다. 동그라미 7번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 퇴직을 한 후 다음 날 동법인의 별정직 사원으로 채용된 경우라고 해서 이걸 소위 촉탁 등기라고 하죠. 촉탁 등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 약간 악용할 수가 있는데, 임원에서 또 다른 임원으로 연임하면 퇴직금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 임원이 막무가내로 달라고 한다. 그렇다고 주시면 뭐가 잡힌다? 가지급금이 잡히니까 현실에서 이제 이런 분을, 아유 정 그러시면 집에 가셔라, 우린 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잘라버리죠. 잘라버리면 퇴직금이 나오겠죠. 그리고 다음날이나 다 다음날 다시 불러주는 거죠. 아유 우리는 그 전무님 안 계시니까 일이 마비가 된다, 당신이 꼭 우리 회사로 스카우트해서 다시 근무하시길 바란다, 이걸 소위 촉탁등기. 그런 경우에 별정직 사원인 촉탁으로 채용되면 그 사이에 퇴직금을 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8번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합병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그 다음에 동그라미 9번 법인의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으로 된 경우, 이런 한 9가지 사유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더라도 현실적 퇴직이 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 78페이지 반가로 2번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이제 이게 문제죠.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동그라미 1번 임원이 3년 임기를 마치고 또 다른 임원으로 연임되는 거, 이게 전형적인 동그라미 1번이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이 기타 사유로 전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줘버리는 경우죠. 이게 뭔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A사가 이번에 이제 B사로 합병을 당합니다. 그러면 A사의 대주주가 갑에서 이제 B사인 을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을이라는 주주가 예전 너네들이 A사일 때 누적된 퇴직금을 우리가 다 정리해주겠다, 정리해주고 다시 제로 베이스로 입사하는 것처럼 하겠다 해서 대주주의 변동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싹 다 중간정산처럼 지급해줘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시면 어마어마한 가지급금이 쌓이게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란 뜻이죠, 한마디로. 자, 동그라미 3번에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종업원이 본점 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정부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 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다음에 재채용하는 경우 등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고요. 동그라미 5번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8조 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퇴직금 중간정산하기로 했으면 줘야 하는데 안 준 거죠. 그럼 이것도 비현실적 퇴직으로 봅니다.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 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번에는 법인 분할에 있어서 분할 법인이 분할 신설 법인으로 고용을 승계한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퇴충을 승계해버린 경우, 그 다음에 7번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전입법인이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여 퇴충으로 계상한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 79페이지에는 4번의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이 복리후생비는 세무상 커다란 이슈나 세무조정사항은 아니죠. 왜냐하면 복리후생비의 취지 자체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말 그대로 향상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은 아주 과다하거나 사회통념상 저해되는 정도의 금액을 주지만 않는다면 세법에서는 별다른 페널티는 없는 셈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그 임원과 사용인을 위하여 제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송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상당히 법인세법에서 우리한테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복리후생비가 대부분 송금으로 인정된다고 믿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법령 45조 1항에 의하면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7번에 해당하는 것만 송금 인정이 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 송금불산입이라고 지금 겁을 주고 있는데요. 뭐 읽어보시면 별게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복리후생비로 잡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여기 나오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동그라미 1번 직장체육비, 동그라미 2번 직장연회비 및 직장회식비, 동그라미 3번에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동그라미 4번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5번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6번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7번 그 밖에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1부터 6까지의 유사한 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복리후생비에서 제가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포함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규정이죠. 이게 2012년? 12년인가 13년인가요? 그때부터 세법이 개정돼서 이게 이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예전에는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예전에는 접대비였죠. 접대비였는데 이게 최근 세법이 개정되면서 접대비에서 복리후생비로 바뀐 거 아닙니까? 자, 제가 미리 답을 말씀드리자면 이건 참 잘 바뀐 겁니다. 잘 바뀐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예전에 이랬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데요. 이게 이제 현대차 생산라인이라고 쳐요. 1라인 있고 2라인 있고 3라인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라인에 막 이렇게 종업원들이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뭔가 일을 하고 있겠죠. 물론 요새는 이제 그 뭡니까? 전자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라인에 막 붙어가지고 용접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겠죠? 이렇게. 근데 요 사이사이에 소위 외주 가공업체, 하청업체 직원들이 이렇게 사이사이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빨간 점을 찍고 있긴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이냐면 이게 하청업체가 들어와 있어도 어떤 라인 전체를 맡거나 어떤 그 과정을 다 맡겠지, 이렇게 뭐 어떤 라인에 하청업체 직원하고 우리 현대자동차 직원하고 막 같이 껴있진 않겠죠. 근데 그렇다고 칩시다. 이제 이분들이 3교대 하시죠. 3교대 하시니까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아침 6시까지 교대 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밤에 뭐 이렇게 일하다 보면 솔직히 출출하잖아요. 헝그리. 그래서 헝그리 이 사람들을 위해서
빵을 줍니다. 아, 빵 드세요. 빵 드세요. 자, 우리 현대 직원들 손 들어보세요. 아, 여기 흰색이시군요. 빵 드세요. 빵 드세요. 빵 드세요. 아, 죄송한데 이거 빨간색은 이거 하청업체네요. 우리가 하청업체 직원한테 빵을 주면요, 이게 법인대 법인끼리의 거래니까 미안하지만 접대비입니다. 예전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빵도 함부로 못 주죠. 접대비가 돼버리니까. 네, 이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 이게는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용도 다 접대비에서 법인대 법인끼리 거래해서 그게 아니라 복리후생비로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을 굳이 설명해 주는 이유가 이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혹시나 이 공장에 식당이 있다면 식당에서 밥 먹는 것까지 파견 근로자들이 밥을 먹어도 우리 회사가 이거를 복리후생비로 감수하겠다 하는 회사는 거의 없죠. 파견 근로자가 이번 달에 얼마나 식당에서 몇 명이 먹었는지를 다 센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파견한 업체하고 우리 회사하고 보통 세금 계산서를 끊어버리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이 파견 근로자들이 먹는 식대까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정서상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약간 무리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